날아가는 거 잘 나왔어요? 우와치! 안녕하십니까. 우리 레리니 여러분들은 레슬링 태클을 들어가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상대방 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레슬링 태클을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레슬링 종목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힘, 힘, 또 힘, 그런 이미지입니다. 처음에 레슬링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, 힘이 센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제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라고 하면요, 못 넘어뜨립니다. 네, 진짜로 거의 대부분 힘을 써서 100% 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무턱대고 상대방 다리를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체력만 빠질 뿐더러 상대방에게 카운터를 당하죠. 10년 동안 체육관에서 생체인들을 보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. 제 조언이 여러분들의 레슬링 실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가보시죠. 자,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. 보통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잡고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걸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드는 거야. 가운데다 집어넣어요.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. 들어가서 잘 들어갔어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. 그럼 상대방이 카운터도 쳐. 카운터. 으쌰. 으아. 으아. 날아가는 거 잘 나왔어요?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냐? 태클을 들어갔죠.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. 모아줘야 됩니다. 모아줘야 돼요.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 다리를 딱 모아주고 내가 레슬링 자세를 끝까지 잡고 있는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카운터를 쓰려고 해도 어떻게 되냐? 이렇게 딱 잡고 있다. 카운터 쓰려고 해보세요.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는 거야. 네. 내 체중이 되게 중요해. 왜 웃으세요? 자,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다리를 딱 모아서 잡았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가운데다 막으면 어떻게 넘기냐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태클을 들어갔어. 그랬는데 내가 딱 다리를 딱 모았는데 상대방이 다리 가운데다 딱 받고 방어를 해. 방어해봐. 그렇지, 방어지.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여러분들이 이게 보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. 이 디테일이 있거든? 그 디테일을 다음 컨텐츠에 우리 강PD님과 우리 예수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예? 미국 유학생 이예수라고 합니다. 맞아요.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안 돼요. 너무 늘었어.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